쓰기 귀찮으시면 휴대폰으로 이거 딱 찍어도 되니까 굳이 그냥 안 써도 괜찮습니다. 자, 먼저 원래 이제 한번 등록 한번 쭉 한번 내용을 얼른 보고 이제 여기는 한 문제. 자, 최소한 뭐 두 개도 그리고 이제 작년도에 나왔던 것도 한번 간단하게 여기서 나왔습니다라고 한번 알려드릴 겁니다. 먼저 최소한 한 문제는 나오는 등록 그리고 뭐 43페이지까지는 아예 뭐 나올 건 아예 없으니까 한번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먼저 두 번째가 이제 등록 신청은 어디서? 좀 가로 1번에는 뭐 나올 만한 건 아예 없을 정도니까 뭐 등록의 성질 이런 거는 내는 건 아예 아닙니다. 자, 두 번째가 등록 신청 그리고 가로 1번에 이제 등록 신청은 누구에게? 뭐 국장. 그리고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구청장 이렇게 여러 사람 자 세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세 사람 중에서 누가 등록 신청을 바로 받아줄까요? 등록 관청이라고 합니다. 등록을 해주는 관청. 자 먼저 첫 번째는 여기 이제 사무소를 두고자 자 두 번째 줄에 나왔네요.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 그다음 이제 자 두 번째 약간 그때 시장 그리고 그 가로가 너무 큽니다. 뭐 시험 문제는 그런 거는 안 낼 정도인데. 바로 이제 옆에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국장 X 아까 칠판에도 써놨죠. 그리고 여기도 시도지사는 X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한테 어디를요 등록 신청을 하라는 겁니다. 등록 신청할 때 어디 갈지도 모르니 그러면 말이 안 되겠죠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거기만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로 2번 쪽에 등록 신청자라고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아까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뭐 1번 2번은 쭉 한번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그리고 45페이지에서 3번 중간 약간 위쪽에 있습니다. 업무정지 받은 사람 업무정지 받은 사람은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겠죠. 뭐 정지 먹었으니까. 근데 가끔씩 우리 시험 문제 저 끝에다가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있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예 엉뚱합니다. 그러면 3번 한번 나오실까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사는 사무소 문 닫아라. 한 6개월 동안 닫아라. 그러면 그 기간 중에 중개업을 폐업을 하고 그러니까 폐업까지는 가능합니다. 폐업을 하고 다시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가끔씩은 시험 문제가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아주 엉뚱한 소리입니다. 45페이지에 3번 동그라미 세 번째 없다. 자, 없다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꼭 넣으셔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였고요. 그럼 이제 가로 세 번째 아까 제출 서류. 자, 우리 칠판에다가 써놨던 제출 서류. 그거 나와 있죠. 자, 먼저 첫 번째는 등록 신청서에다가 아까 제가 요식행이라고 써놨네요. 자, 서식이 있긴 있습니다. 자, A4 용지 정도 아예 빡빡하게 거기다 써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기업본 보니까 교육은 받았습니까? 교육 안 받고 오면은 사고치니까 우리 생전 중개업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교육부터 먼저 받아라? 교육, 실무교육. 이게 빡셉니다. 4일 동안.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은 뭐 연수교육 커봐야 이틀, 종업원들은 3시간, 4시간밖에 안 됩니다. 여기는 뭐라고요? 실무, 교육, 수료, 확인증. 그다음 두 번째, 옛날에는 반명업한 사진 그렸습니다. 지금 사진이 커졌다. 뭐요? 외국 나갈 일도 없는데 여권용 사진. 그 여권용 사진 옆에다가 반명업한 사진 X. 반명업한 사진 가지고 가시면요. 저기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여권용 사진. 이게 사진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 시험 문제 내면 두 번째 내고 최근에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자 디귿번에 사무소 어떻니 이제 나옵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 확보 서류 요걸 많이 있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사용권을 확보를 해라. 한번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저 사무소 어떻냐 사진 가지고 와라. 등록증에다 붙이게. 교육은 받았니? 이런 소리입니다. 자, 편하게 봐도 되고요. 그리고 자, 미음번에 이제 1번에 외국인은 결격 사유 없음을 뭐하라고요? 입증을 하라고. 그리고 거의 중간 정도로 쭉 왔는데 이거 자세히 안 냅니다. 외국인만 결격 사유 없다고 입증을 해보라는 겁니다. 내국인은 우리가 알아서 호적 같은 거 막 줘야 할 건데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부 외국인은 근거가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사이 없다고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외국인만 필요해. 고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여기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인데 자격증 안 낸다. 낸다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한테 확인해라.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요건 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2번 등록관청은 그랬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정말 헷갈릴 것 같으면 제출 X. 제출 안 합니다. 시도지사한테 바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자격증을 줬는지 확인, 자격증 확인입니다. 두 번째 저 끝에 있네요.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 시도지사가 주잖아요. 그러니까 시도지사한테 자격증 교부했냐고. 교부했냐고 그 교부를 확인 요청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러니까 자격증은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자, 그 위에 있는 저 니르본까지 요걸 니스오코 안 낸다고. 그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 금액은 안 물어봅니다. 등록 신청할 때는 수수료 없다 그러면 있습니다. 수수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거기 헷갈리실 것 같으면 그 제목에다가 등록 신청 수수료 옆에다가 오, 있다고, 오, 있다고. 금액은 안 물어보는데 한 2만원 또는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수수료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거 나왔네. 이제 법인에서 이제 별표 세 개 할 건데 등록 기준. 등록 기준은 나온다. 옆에 이제 47페이지 보실까요? 여기도 이제 내용을 자세히 보지 마시고요. 저 뒤에 가서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또 배울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자세히 나와요. 그냥 교육 명칭만. 무슨 교육 받으라고요? 실무교육. 요걸 직무교육. 그리고 거래사고 예방교육 이미 시험 문제 내봤다는 겁니다. 무슨 교육 받아라? 실무교육. 실무교육. 자, 거기 꼭 한번 실무교육은 밑줄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제일 빡센 교육 받아라. 고수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도 봤었던 사무소 얻었니? 그거 나옵니다. 사무소 확보 서류. 그럼 이제 첫 번째 줄에 그 가로 볼시가 가설 건축물 대장은 된다 안 된다? 정말 여기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냈습니다. 건축물 대장. 가로 보실까요?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 포함? 제외. 그러니까 된다는 소리입니까? 안 된다는 소리입니까? 안 돼. 가설 건축물 대장 안 됩니다. 제외. 제외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시험장 갔더니 가설 건축물 대장도 가능하다? 아니다. 어디 컨테이너하우스 조립식에다가 무언 중개사무소 할 거예요. 여기입니다. 아주 쓰레기통 다 집어 넣을 거예요. 그럴 겁니다. 기재에 대한 건물. 그럼 이제 가로해 보실까요? 이걸 또 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따끈따끈한 건물. 기재가 안 됐다. 승인은 났다. 건물 쓰라고. 아무 문제 없다.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자, 이런 네 개 용어는 이제 공법하면 다 배울 거예요. 그냥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약간 뭐 내용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하여튼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면은 기재가 안 돼도 어쨌다? 괜찮다. 그러니까 하나는 제외이고 하나는 포함이니까 헷갈려 죽겠다. 출제원들이 신나 죽겠다. 이럽니다. 아, 기재되기 전에 건물을 뭐 한다고요? 포함. 그러니까 이건 된다는 겁니다. 이미 건물 사용 승인이 나왔으니까 공법 배우면 알게 돼. 승인 여기는 포함된다. 그리고 사무소를 확보를 하라는 겁니다. 사무소 확보 잘해라. 안 그러면 안 받아줄 거예요. 구슬이합니다. 그다음 이제 아래는 자세히 보실 거 정말 없으니까요. 기업번 니은번 안 내요. 그거 완전 공법이에요. 이제 여기다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을 거, 결격사유 없을 거. 이라고 해서 이제 3번, 4번도 써놓으면 좋겠네요. 라고 해서 아까 보셨던 등록기준 네 개. 그리고 이제 정말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온다는 요 2번 있네요. 중개사무소 이제 우리 법인. 자, 2번 옆에다가 별표 3개. 요 3개는 정말 꼭 매년 나옵니다. 3개. 매년. 그리고 저기 491페이지에 작년도 문제 3번에 가면 요 놈이 나와 있어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1번 해볼까요? 법인은. 자, 먼저 상법상 뭐라고요? 회사 종류는 알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상법상 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그리고 협동조합이 된다 안 된다? 되는데 가로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회의사 그리고 협동조합 그 놈들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근데 가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요 놈을 자꾸 된다 안 된다? 속이고 있습니다. 출제 포인트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뭐한다? 제외한다. 거기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거기다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실까요? 쭉 아래쪽에 동그라미 1번 아래에서는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되네요. 제외한다. 정말 여기가 아주 중요해. 사회적 협동조합은 돈을 안 받아. 무료로 직업 소개나 해. 근데 우리 중개업은 중개보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돈 안 받는 것들은 하지 말어.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자본금 얼마라고요? 5천만 원 이상. 또 요건 이제 나중에 보증선적 금액 막 1억, 2억 배우면 헷갈립니다. 5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있어야, 그래야 이상이니까 5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야 이제 가능하다. 그리고 자 2번, 아까 중개업 겸업 여기 있네요. 14조만 하라는 겁니다. 법인 되면 아주 까탈스럽네. 자 7개를 넘어가면 등록 취소 당한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문제는 제일 많이 나오고 여기 있네요. 3번, 대표자는 반드시 누구라고요? 공인중개사.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요. 시험 문제 많이 냈었던 게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도 가능하다. 작년도 시험 문제는 책임자가 아니라도 가능하다. 공인중개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공인중개사에다가 그리고 그 대표자를 빼라는 겁니다. 제외하고 나서. 아까 우리 계산도 해봤죠. 임원 그리고 사원이 얼마라고요? 3분의 1. 요걸 또 2분의 1 이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3분의 1 이상은 반드시 누구라고요? 공인중개사. 요 3분의 1도 꼭 밑줄 해놓으셔야 됩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밑줄 해놓으시고 3분의 1 해놓으시고 시험 문제 여기 제일 많이 나왔다.
계산도 못하냐? 또 그럴 겁니다. 그다음 이제 뒤에 이제 자 기업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거 이제 쭉 계산한 내용 기업번 니은번 간단하게 봐주고요. 근데 그 문장만 이해되면 됩니다. 다른 건 볼 거 없고. 그리고 대표자 보고 임원 보고 사원 보고 책임자 보고 교육 받았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시험 문제가 28일 때는 바로 여기 책임자 보고 직무 교육 받았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왜 틀렸냐? 실무. 하여튼 대표자, 책임자, 임원, 사원은 무슨 교육 받아라? 4번에 저 끝에 있네요. 실무, 교육 받아라. 근데 앞에 동그라미 일본에서도 봤었네. 주하시랍니다. 하여튼 교육 받아. 고수랍니다. 중교받다가 사고 치니까 고수랍니다. 요건 이제 작년도 문제는 아니지만 바로 요런 문제가 매년 하여튼 저렇게 제목도 안 틀려요. 맨날 등록 기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 나왔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은 뭐냐고 물어봤네요. 여기 28회 때 나왔던 문제. 작년도 문제는 저기 뒤에 3번에 나와 있고 입니다. 자, 먼저 읽어볼까요? 분사무소 설치 시에 분사무소 책임자가 이제 다음 주에 또 분사무소 한번 더 배웁니다. 근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일전 여기가 이상하잖아요. 아까 등록 신청이라고 비슷한 의미인데 2년 이내에 2년 이면 다 까먹었을 건데 2년 이내 요거 6개월로 한번 내본 적이 있더니 또 2년 이내에 직무교육 교육도 이상해요. 저 2년도 이상하고 직무교육을 받았을 것 어디가 틀렸을까요? 2년도 틀렸고 직무도 틀렸다는 겁니다. 자, 2년이 아니라 1년 그렇게 바꿨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단골 문제입니다. 그리고 직무가 아니라 무슨 게요? 실무 교육 그래야 됩니다. 직무 교육은 중개 보조원이 받는 교육입니다. 저기 커피 타고 청소하고 배꼽 인사한다는 직업 윤리 배우는 이런 것들은 직무 교육입니다. 실무 빡세 되니까요. 4일 동안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막 수업 시간마다 막 출석 부르고 난리가 납니다. 어디 도망도 못 가게 합니다. 아, 그 정도로 32시간 빡빡하게 채워라. 그래야 이제 수료증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야 또 근무도 하고, 그 다음 사무소도 내고, 그 다음 옆에 이제 세 번째는 아예 볼 건 아니고요. 일단 우리 말고 이제 다른 법률로 중교를 하는 법인이, 요거 이제 나중에 보긴 볼 건데, 시험 문제는 안 내요. 그러니까 우리만 중교하는 게 아니라 농협도. 산림조합도 중개업을 하더라. 그리고 내용 절대 안 물어봅니다. 이거 보시면 큰일 나요. 입니다. 그리고 등록은 무조건 받아줘야 돼. 요건이 되면은. 그래서 제일 아래에 등록의 기속재량이라고 해서. 근데 만약에 반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안 내줄 거야. 라고 하니까 판단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요건까지 좀 반드시 받아줘야 됩니다. 좀 차이가 있어. 그리고 뒤로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실판조 나와 있는 등록통지. 며칠 만에 소식이 오냐고. 그리고 거기 등록 절차에 정말 우리 교재도 잘 써놨죠. 정말 첫 번째 등록 기준 갖추고 등록 신청하고 어디다가 시군구청에다가 그리고 며칠 만에 수리가 되고 통지가 되냐고 정말 잘 나왔죠. 그다음에 등록증 교부, 그다음에 업무 시작하고 그 등록증 교부 받으려면 보증 설정해라. 거기 아래 나옵니다. 보증 설정하면은 등록증 내줄게. 이런 과정이 정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그림 아래쪽에 가로 1번 볼까요? 며칠 만에 정말 이거 많이 냈었습니다. 며칠 만에 7일 이내. 자, 두 번째 줄에 중간 바로 넘어가 볼까요?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얼마 이내라고요? 7일 이내. 여기다 열흘 그리고 지체 없이 이렇게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7일 일주일. 저 서식에도 7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리 기간이. 그 7일 이내 꼭 묻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구두로 통보한다 안 한다? 말로는 안 한다. 듣고도 못 들었네? 이러니까. 뭘로요? 서면으로. 자, 세 번째 앞쪽에 서면 꼭 밑줄 한번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나온다는 예, 또 내용들은 꼭 나오니까 기억을 좀 잘 넣으시고요. 그리고 저 오른쪽에 보실까요? 저 51페이지에 그 가로에 박스에 있는 요놈이 또 작년도에 한 문제가 더 나왔습니다. 요놈은 저기 13번에 기출문제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잘 안 낼 건데 그래도 항상 이런 거 박스도 잘 보시고 그다음에 의외로 이상한 문제도 근데 올해는 절대로 안 낼 정도인데 별로 안 중요한데 우회 이상한 문제 냈었고 게임다. 먼저 첫 번째 등록증 교부 전에 먼저 보증 설정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사고 쳐놓고 배만 들이대니까 저 보증 설정을 안 하면 등록증 안 준다. 거기 딱 조건을 나왔죠. 그러니까 저기 끝에 우리 4번에다가 보증 설정 하면 등록증 요거 써는 게 여기입니다. 우리 법에다가도 보증 설정 했는지 확인하고 줘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등록증 교부. 이제 아무 문제 없으면 등록증 교부를 해주고요. 보증 설정 돼 있으면. 그리고 등록증을 잃어버리면 뭐 하라고요? 재교부 받아라. 아니면 개명하면 재교부 받아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자, 세 번째로 한번 알아볼까 이제 등록상 등의 통, 뭐 정말 이걸 또 치사하게 장려돼 내냐 내가 뭐 별표하실 건 없습니다. 별로 안 중요한데 냈었고 네, 답은 또 조금 좀 어렵게 냈었고 다음 달 열흘까지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우리 세종 시장님 보고 알리라고 협회가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 시험 문제가 이제 통보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꼭 적어드릴게 네 개나 개수가 많아지면 꼭 문제를 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1번을 볼까요? 중개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한테 교부 등록증 교부하면은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알리라는 겁니다. 근데 작년도 시험 문제가 교부 말고요. 그럼 재교부 재교부도 알리냐고 재교부 알린다 알린다 안 알린다 그걸 치사하게 시험 문제 냈었다는 겁니다. 작년도에 정답이 재교부였습니다. 재교부 교부만 알리겠죠. 재교부를 왜 알릴까 여기입니다. 협회가 교부할 때는 알아라. 우리가 거의 협회에다가 보증 설정하니까 사고 치면 협회가 돈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협회가 알아라 그럽니다. 거기 옆에 이제 교부한테 옆에다가 그럼 신고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필증도 교부 때는 알리는데 여기도 나머지는 안 알려. 그래서 재교부 통보 X라고 꼭 한번 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놈이 바로 작년도 문제 기출문제 13번에 나왔다. 497페이지에 있더라라고 꼭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유사하게 나올 수가 있을 거고요. 이제 2번 보실까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을 때 그럼 신고필증 교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신고필증 재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받았는데 그거를 또 알릴까요? 재교부? 재교부는 없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세 번째는 이전 신고 받을 때 이제 다음 주에 이전 배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다음 주에도 휴업하고 폐업을 배워요. 중급 한다 안 한다? 옮겨갔다. 이런 것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종업원도 사고 치면요. 협회가 돈을 내줍니다. 소속하고 중개보전의 고용.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는 나갔다. 그러니까 들어왔다 신고 나갔다 신고 그것도 알려요. 이런 5번 같은 것들이 조금 눈여겨보지 않게 되면 있었나 없었나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등록주소. 이걸 이제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등록주소나 업무정지 자격주소 없다. 지정취소 없다. 자격정지 같은 거 없다. 시군구청에서 하는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같은 처분을 하면은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알려요.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거나 안 하거나 그걸 알려줍니다. 협회에다가. 여기 법에 있다. 연예인 바로 작년도에 시험 문제 나왔다. 게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주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52페이지, 여기 이제 간단합니다. 자, 52페이지 이제 간단하게, 자, 먼저 업무 개시는 이제 3개월 이내에 3개월 넘어가서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건데 3개월 넘어가서 계속 중개업을 안 하시면 나중에 이제 휴업 신고 안 했다고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도 열어야 되고 3개월 이내는 문을 여시는 게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시험 문제감이라고 해서 내는 거 아니고 근데 만약에 휴업을 6개월 이상을 넘어가면 6개월 초과하게 되면 이제 등록 주소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3개월의 과태료 6개월 초과에 바로 문제가 되니까 등록 주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이거 못할 수가 있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휴업을 신고를 하지 그 얘기입니다. 등록중개 뭐 사망이라든지 해상 같은 거 없어지겠죠. 자,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될 정도로 등록의 효력 상실. 자, 등록이 생기는 거 그 외에 효력이 없어지는 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제목만 보고 하셔야 되고요. 자, 먼저 가로 1번에 이중 등록은 된다 안 된다. 이중 등록. 등록을 두 개? 안 돼요. 당연하겠죠. 등록을 왜 두 개 하세요? 세종시에다 하나 하고 대전에 가서 또 하나 하고. 그러니까 이게 모르고 할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안 돼. 하면은 등록주소 반드시 당하고요. 나중 제재서 나옵니다. 그리고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의 벌금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2번에 1년 그리고 1,000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 문제가 또 나오니까 자, 11개 나중에 암풀자를 따서 배우실 겁니다. 지금은 놔둬도 괜찮고. 그다음에 가로 2번에 약간 다른 게 이중소속. 그러니까 소속을 갑사무소 을사무소 두 군데를 우리 이제 중개보존이 될건 소속이 될건 아니면 개업도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자기 사무소가 있는데 나중에 가서 다른 사무소 가서 근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중 소속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옆집에서는 상가 보수를 많이 준대요. 하니까 갑사무소 을사무소 양다리 고친다는 겁니다. 형벌 받아요. 1년이나 징역 얻어맞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왔죠.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이하의 벌금. 아까 벌써 양도되어 그다음에 유사명칭 그리고 여기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게 11개나 되다 보니까 지금 꽤나 벌써 봤어요. 벌써 4개를 봤습니다. 1학년 1반. 네, 따로 암기하실 필요 없고요. 나중에 정량 뭐 유사사무소 이런 것도 앞불자 따니까 지금은 안 봐도 괜찮아요. 근데 시험 문제가 그놈도 하나씩 하나씩 나란히 나옵니다. 그다음에 자, 세 번째 아까는 자격증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뭐 등록증. 등록증도 빌려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내용 볼 건 없고요. 뭐 당연히 빌려주면 안 된다. 쯤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 동그라미 세 번째로 암호를 볼까요? 이제 저 끝에 문장에서 여기도 몇 학년요? 1학년. 아까는 자격증이었습니다. 증만 다릅니다. 자격증도 양도되어는 1년이하의 징역. 등록증도 1년이하 징역에 1,0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당합니다. 등록증도 무조건 당하고요. 아까 자격증도 무조건 당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빌려주면은 법에서는 가만 놔둔다 안 놔둔다? 절대 안 놔둔다. 거기 아래 나오잖아요. 4번에 등록증도 하여야 한다. 이 정도로 반드시 등록증도 하게 된다는 거. 아예 봐줄 수가 없다는 거. 2박 3일 싹싹 빌어보세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 판례는 중요한 판례가 아니니까요. 민법에서 판례는 중요하지만 우리 법령에서는 판례 문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괜히 또 이거 막 밑줄 긋고 하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한 다섯 번째 줄에 뭐 없다 이런 것들은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볼 필요가 아예 없고 그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자, 그리고 이제 뒤로 넘겨보실까요? 무등록. 등록을 안 했다는 무등록 개업공인사. 이제는 가끔씩이라도 내더니 요즘은 거의 안 내고 있습니다. 등록을 안 한 개업공인사. 아예 등록 안 하면 3년 이하 징역을 얻어맞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로 2번에 거기도 이제 중간에 그 판례 아래쪽에 유형 여기 나오잖아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증 있어도 등록 신청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3학년 3반으로 똑같이 처벌받아요. 근데 두 번째는 말이 안 되겠죠. 사망하신 분이 무슨 중개업무를 또 하시나요? 어디 관 속에서 일어나셔갖고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사망은 좀 빼야 되는데 자꾸 나오는데 개업공사가 사망을 하거나 사망한 후에 중개업을 한대요. 말이 안 되겠네. 회사는 맞아요. 법인 쫄딱 망했다고 해산을 했는데 그 후에 중개업을 또 하고 계속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록 없이 무등록으로. 그러니까 그게 무등록이라는 겁니다. 이건 3년 이하 징역을 얻어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폐업이면 휴업은 괜찮은데 폐업은 중개업을 안 하겠다고 이제 다음 주에 배웁니다. 폐업 신고를 해놓고도 중개업을 계속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등록 주소 받으면 등록이 없어집니다. 근데도 중개업을 계속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얼마나 하고요. 무등록으로 3학년 3반. 자, 그럼 이제 55페이지. 이제 이 법상 최고형이라는 거 이제 처음 봤네요. 얼마? 3년 이하의 징역. 이게 딱 다섯 개입니다. 그 다음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아까 양도되어는 1학년인데 요는 3년입니다. 3년짜리. 3년 이하의 징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징역 떨어지면 자격 취소. 그리고 저 벌금만 얻어맞아도 300 이상이면 등록 취소. 3년 동안 영업 못합니다. 시험장에도 3년 동안 못 가고 그 정도로 무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세 번째에서 1번하고 2번은 가끔씩 냈었고요. 근데 무등록으로 중개업하시는 분이, 여분이 만약에 거래계약 썼었다고 그 거래계약을 무효로 볼까요? 거래계약은 무효가 아닐까요? 무효는 아니에요. 자, 먼저 두 번째 줄에 딱 중간에 볼까요? 거래행위. 그러니까 매매계약 등입니다. 거래행위는 무효 아닙니다. 이게 거래 안전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던 사람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무효. 이게 돌려놓으면은 원상복귀 시켜놓으면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효는 무효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가끔씩 나왔었습니다. 거래계약도 무효다. 아니다. 그러면 거래 안전 때문에 불안해서 살아갈 수가 없다. 우리 민법에서도 거래 안전요 이러면서 그냥 문제가 있어도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그렇습니다. 거래행위는 유효. 영향이 없다는 소리가 유효 이런 소리입니다. 유효. 요거 잘 체크해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중개 보수도 그러면 유효냐고 보수. 보수 달라고 하면 손바닥 지지게 때려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아예 무효입니다. 중개 보수는 뭐라고요? 무효. 보수는 안 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유효인데 보수는 무효. 무등록이니까 그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하면 아주 고소고발하게 되면 3학년 3반에도 갑니다. 이런 사람은 포상금이 50만 원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네 번째 줄 앞쪽에 있네요. 중개 보수 유효다 무효다? 무효.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셔야 됩니다. 거래 계약은 1번 아까 거래 계약은 유효. 근데 중개 보수는 뭐? 무효. 보수는 줄 필요 없고 거래 계약은 매도 매수인 생각에서 거래 안전 때문에 유효가 됩니다. 요놈 두 개는 자주 나왔었다는 겁니다. 특히 1번. 특히 1번. 요즘에는 자주 안 나왔다. 그리고 이제 뒤로 넘겨 보실까요? 이렇게 꼭 하나가 나왔었는데 작년에는 두 개. 자, 두 개. 우리도 시간 되면 기출문제 꼭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59페이지. 자, 59페이지. 결격사유. 자, 결격사유는 무조건 한 문제가 하여튼 나와요. 결격사유. 요 492페이지 4번에 가면은 결격사유. 그게 작년도 문제는 약간 난이도 중상이나 상급에 좀 해당했습니다. 결격사유는 약간 어려웠다. 근데 아마 어느 정도 되면은 박스 문제 형태로 나오고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결격사유 10조에 있는데 자그마치 몇 개입니까? 12개. 그러니까 이 12개가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하여튼 여기 2절 그 옆에다가 별표 3개 꼭 해놓으시고요. 한 문제 나온다. 근데 꼭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결국 사유 아닌 사람 찾아봐라. 아니면 결국 사유인 사람 찾아봐라. 박스 문제가 나오거나 1번부터 5번까지가 나오거나 매년 한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그 박스를 먼저 보고 가실까요? 법률 10조에 있는 박스 1번. 1번에 나 누가 첫 번째 결국 사유 등록 신청 못한다고 할 수 없다. 먼저 첫 번째 미성년자.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중학교 2학년도 시험에는 합격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가 안 된다고요? 등록 신청이 안 된대요. 그리고 등록신청 말고 근무는 될까요 안 될까요? 사무소 얼씬도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시험장은 가라. 대신에 근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고용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용하시면 내 사무소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아주 등치만 산만하고요. 나중에 봤더니 저것이 19도 안 됐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근무를 시키면은 나중에 업무정지 당합니다. 그리고 민원조에 넣으면요. 아니면 주민등록증 꺼내봐라. 18살만 되면 주민등록증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걸 알 건데 그냥 등치만 산만하다 보니까 또 얼굴은 그냥 보약을 잘못 먹었는지 이상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미성년자였으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 안 된다고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근데 민법에서는 혼인을 했을 때는 성년으로 간주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나이. 뭐 결혼을 10번 해도 소용없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이만 갖고 따져야 됩니다. 주의를 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작년도 문제였네요. 여기에 피특정 후견이 있느냐. 그걸 좀 치사하게 내셨습니다. 먼저 마시가신 분. 자, 두 번째, 피성년 후견이. 그러니까 옛날에 금치산자라고 했던 사람이 피성년 후견이. 마시가도 심하게 마시가신 분. 아마 오늘 같은 날도 우산 쓰고 다닐 겁니다. 바로 이제 두 번째, 피성년 후견이. 자, 마시 아주 정말 심하게 간 사람이고요. 근데 피한정 후견이는 오늘은 괜찮아요. 이제 비 올 때만 우산 안 쓰고 다닙니다. 그래서 좀 까빡까빡한 사람 정신이 아주 100% 아주 심할 정도로 밥만 먹을 줄 알아. 그 정도면 피한정 앞에 있는 피성년 오견이. 근데 오늘은 괜찮어. 그러니까 50대 50 꼭 비 올 때만 저것이 날구지 않은 게 바로 피한정 후견인. 이 정도로 정신이 오락가라. 자, 그런 사람 중급하면 남의 재산 다 말아먹어. 자, 시험 문장에 가가지고 찍는 대로 다 맞췄는데 이제 중급 못한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급하면 큰일 나겠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산. 왜냐하면 재산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 뭐 하신 분? 복권되지 않는 사람. 중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금고 이상. 이제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지는데 시험 문제 자꾸 여기서 냅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았고요. 집행이 뭐가 됐다? 종료되거나 다 끝났습니다. 근데 종료됐는데도 그 아래 있죠. 3년이 더 경과가 돼야 됩니다. 그럼 교도소 살다가 나왔다. 나와도 몇 년 더 가야 중급한다고요? 3년. 3년이라는 결격기간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줄을 볼까요?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또 얼마라고요? 3년. 또 3년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끝내고 나와도 몇 년? 3년. 면제가 돼도 또 얼마? 3년. 3년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제가 3년을 또 5년, 1년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예전에 5년이었습니다. 지금 몇 년이라고요? 3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자, 금고 이상의 뭐를 받고요?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니까 집행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4번은 여러 번 교도소 간 사람이라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었고요. 여기는 초범자 집행은 유예했다는 겁니다. 보통 초범자 교도소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집어넣으면 도망가진다고 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그럼 유예기간 얼마 이렇게 줍니다. 거기간만 결코사유에 해당해요. 여섯 번째가 이제 공인중개사. 아까 우리 봤었네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가 되면은 몇 년 동안 시험장을 못 간다고요? 사무소도 못 가요. 몇 년? 3년. 공인중개사 뭐가 되고요? 자격이 취소가 되면은 얼마 동안? 3년 동안은. 3년 동안은 결코사유에 해당돼서 근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사무소 등록신청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되겠죠. 자격증 빼앗겼으니까. 그리고 자격증 빼앗기면 가서 반납을 합니다. 뭐 복사본도 없을 겁니다. 문제가 되니까 안 돼. 고수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 자격정지는 저 뒤에서 배울 건데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를 받으면 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중개업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못하겠죠. 그럼 또 많이는 안 내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자격취소 말고 등록취소. 등록취소 받으면 몇 년이라고요? 3년. 자격취소 3년, 등록취소 3년. 그리고 징역.
집행정지 얼마? 3년. 지금 다 3년입니다. 3년 정도는 등록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3년 같은 걸 속이니까 정말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줄에 딱 중간 정도에 3년 이런 게 나옵니다. 아, 두 번째 줄 앞쪽에도 위에도 3년이 있고 3년. 요 3년이 바로 결격기간에 해당돼서 등록취소 되면은 자급취소 되면은 몇 년 동안 준교 못한다? 3년. 그 다음 이제 아홉 번째 볼까요? 업무정지. 자, 일곱 번째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얻어맞는 거고, 아홉 번째는 업무정지는 우리 개업공인사가. 저 뒤에서 이제 배우긴 할 건데, 앞에서 갑자기 자격정지, 업무정지 이런 걸 배우니까 약간 어려우실 겁니다. 등록주소도 뒤에 가면 자세히 배울 건데, 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돌면은 요놈도 편안해질 거예요. 업무정지 받으면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정지 먹었으니까. 기간 중에는 중개업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우리 음식점 뭘 잘못해갖고 영업정지 그러면 정지 먹은 기간 중에는 영업 못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아니면 슈퍼에서 애들한테 담배 팔았다. 나중에 영업정지 막 당합니다. 그럼 정지기간 동안 꼼짝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홉 번째 아래 이제 바로 열 번째 법인 꼭 요놈은 작년들이 꼭 나온다 했던 요놈이 또 안 나오는데 요즘은 정말 너무 오랫동안 안 나왔다. 정말 올해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우리 개업공사입니다. 그리고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했을 당시 이게 발생 당시 처분 당시에 좀 어렵습니다. 발생한 자, 두 번째 앞쪽에 발생에다가 잘 안 보이기도 하실 건데 사유가 옆에 발생한 처분 당시 말고 발생한 당시의 사원 문장이 많이 어렵고요.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또 들어보면 알고요. 그리고 임원으로서 그리고 개업공사에 대한 업무 정지 기간이 뭐가 되지 않았을 때 경과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자, 시험 문제에서는 11번째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벌금은 얼마인가 금액은 얼마인가 그리고 3년인가 몇 년인가 항상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그러면 출제원들이 여건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11번째 이 법을 위반해서 얼마 이상이라고요? 300만 원 이상. 거기 300만 원 이상에다가 꼭 빡세 놓으시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금액 상관없이 그냥 벌금형 선고받으면 3년 동안 꼼짝 말아라 라고 했었다가 지금은 얼마라고요? 300만 원 이상. 근데 이 금액 갖고 아직 속여본 적이 한 번 적도 없네요. 아주 그냥 이거 속여보려고 많이 시도할 건데 여기다 500, 200 그러면 안 됩니다. 얼마? 300. 3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벌금형을 선고받고 얼마라고요? 3년. 정말 삼삼하게 얻어 터지죠. 300만 원에 3하고 3년하고 바로 잘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죄다 3년이죠. 저기 4번에도 면제, 종료도 3년. 그 아래 6번째도 자격주소 3년. 8번에도 등록주소도 몇 년? 3년. 그리고 11번째 벌금에도 얼마? 3년. 그러니까 다른 뭐 5년, 5년, 1년 이런 거 있다 없다? 없다. 꼭 눈여보셔야 됩니다. 벌금도 300에다가 3년 이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임원사원. 임원사원이 지금 보시는 그 결과사 11개, 저 위에 있는 11개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내보내라고.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결격사유. 자, 여기서 이제 결격사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우리 아마 시험 문제 대비하실 때 결격사유 12개가 너무 많아가지고, 요거 좀 많이 질주하시는데, 근데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요. 그리고 내용은 그렇게 많이 올 게 안 나옵니다. 너무 어렵다 보니까. 여기 그냥 한 문제 그냥 틀릴래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문제 틀린다고 하면 딱 한 문제가 딱 부족합니다. 자, 이 정도니까 정말 꼭 한 문제라도 악착같이. 정말 이게 악담하는 게 아니라 꼭 한 문제가 부족하게 이렇게 시험 문제 꼭 됩니다. 저것들 아주 문제는 아주 천재입니다. 먼저 이렇게 결격, 오늘 마지막입니다. 결격 사유, 이거 쓰고 이제 집에 가실 건데 한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결격, 자격을 이렇게 자격을 결했다. 자격 그랬으면 우리 너 결격 그럼 너 아예 빠져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렇게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데 저걸 정말 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12개나 되니까 그냥 안 풀고 싶다. 그런데 한 문제가 부족할 때 꼭 여기서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거의 90점 받고 합격하고 계십니다. 공법이 그냥 발목 잡고 공시세법이 발목 잡으면 중개사법밖에 아예 의존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 합격하신 분들 꼭 얘기 물어보면요. 어디다가 신경 써서 합격했는지 물어보면 다 안다는 겁니다. 정책을 아예 잘못 세우면 공법을 해도 60점 안 해도 60점 이렇게 말 나옵니다. 해도 안 해도 이제 아예 안 하면 이제 40점이 나올 건데 해도 안 해도 표가 안 납니다. 중개사법 하면은 90점. 한두 개 틀리면 정말 많습니다. 이게 우스갯소리 같은데 좀 한두 개 틀린다고 한두 개입니다. 그것도 제가 이제 한 두 개 정도 틀려주라고 하니까 틀립니다. 다 맞출 수 있는데
근데 다 맞추면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워 갖고요. 지금 이렇게 시험 문제가 자꾸 어려워지는 게 문제를 이렇게 잘 맞추니까 어려웠습니다. 정말 옛날에 저도 이제 계속 예전에 정말 14회, 13회 이때는 그냥 틀린 것도 많고 정말 쉬웠는데 이게 많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30회 넘어가면 이제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합격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정말 공부하시는 분들은 30회도 넘어가면 이제 죽어날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먼저 지금 형태도 완전 달라졌습니다. 먼저 첫 번째 미성년자. 이 미성년자가 공인중개사의 시험에 합격하니까 중개업할 수 있냐는 거, 사무소에 근무할 수 있냐고,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시험 합격은 돼. 근데 뭐가 안 된다고요? 근무가 안 돼. 등록 신청이 안 돼. 학교나 다녀라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성년자가 많은 써도 괜찮고 안 써도 괜찮습니다. 19세. 19세 미만자입니다. 19세가 안 된다. 그리고 생일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인하고 다릅니다. 성인하고 다르게 성년은 생일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꼭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만자는 중개업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안 된다. 아까 중학교 2학년도 합격은 된다고 했잖아요. 공인중개사까지는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소속할 수 없다. 개업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근무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무소는 얼씬도 하지 말어. 그게 바로 여기 결격이라는 겁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혼인을 하면은, 혼인을 하게 되면 저 미가 떨어지고 뭐가 됩니까? 성년이 된다고 합니다. 성년. 근데 우리는 성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에서는 혼인을 하게 되면요. 혼인했습니다. 혼인을 하게 되면 가전제품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냉장고도 사야 되고, 세탁기도 사야 되고. 근데 혼인을 했는데도 엄마 손잡고 다니면 뒤에서 이제 부인이 보고 있으면 저가 어떻게 사냐고, 그냥 평생을 어떻게 사냐고 도저히 못 살 겁니다. 엄마 맨날 치마만 잡고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된다 안 된다, 혼인했을 때 독립하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인했을 때는 계약하라고, 법률행위 하라고. 이 법률행위 때문에 법률이 정말 계약할 거 얼마나 많냐고요. 집도 사야 되고 매매도 해야 되고 가전제품을 사야 되고 집도 얻어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 혼인하면 18인데 15인데 혼인하게 되면 성년으로 간주해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민법은 필요해. 근데 민법은 필요한데 중개업할 때도 필요하겠냐고 합니다. 남의 재산 말아먹을 건데 그입니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3천만 원 받았는데요. 저녁에 그냥 어디 술집에 가서 3천만 원 다 써버렸습니다. 아마 아침에 벌떡 일어나니까 아마 엄마한테도 맞아 죽었을 건데, 이러다 보면 그저 안 되겠잖아요. 애들 무슨 돈 개념 있습니까? 나 이러니까 혼인을 해도 중개업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혼인을 해도 그래도 미성년자라는 겁니다. 괜히 또 민법 배웠다고 혼인하면 성년자다. 그건 민법 얘기다 합니다. 저기 민법 교수님 얘기하는 거고, 중개사법은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혼인을 정말 10번 해도 그래도 나이가 19세가 안 되면 그래도 미성년자야 합니다. 여기 중개업할 거예요? 중개업할 거예요? 계약서 쓸 거예요? 안 돼. 하여튼 나이 가지고 어떤 경우도 뭐 호적에 잘못 올라와서요, 약을 잘못 먹어서요,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나이 채워서 오라고. 정말 생일까지 채워야 됩니다. 그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이런 거 뭐 시험 문제도 안 낼 건데, 지금은 2000, 그러면 만약에 19년이면 여기다가 이제 뭐 19을 빼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1000, 그죠? 1000, 여기 이제 그러면 딱 2000년이겠네요. 그죠? 2000년이면, 2000년이면은 될 건데, 네, 생일까지 지나라는 겁니다. 생일까지 딱 지났을 때 그래야 뭐가 된다고요? 여기는 등록 신청이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 이제 생일이 이제 빠르다 보니까 만약 1월 한 여기는 9일 이러면 9일 그러면 오늘 1월 9일까지 된 사람, 된 사람.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2000년생들을 그러면 12월 30일까지 요거 성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안 될 건데 성인. 자, 성인이라고 하는데 그럼 술집도 가고 담배도 사고 가능하잖아요. 근데 생일이 안 지나면, 생일이 안 지나면 성년이라고는 안 한다는 겁니다. 미성년자. 그럼 여기도 내일 생일 맞이 1월 10일생, 1월 10일생은 아직 성년 안 된다는 겁니다. 등록 신청 안 돼. 중개사면서 그건 뭐 내일 오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중개보존도 커피 타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생일까지 딱. 근데 오늘 당일 생일이면 괜찮습니다. 생일을 하루 잡고 갔으니까 1월 8일까지가 미성년자. 오늘 오면 바로 등록 신청도 되고 근무도 되고 이래서 된다는 겁니다. 하다 절대 안 돼. 아주 근무 잘못 시켜 놓으면 우리가 업무정지 당한다는 겁니다. 조심하시라고요.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 그러니까 여기 나이가 어려서 애들이 문제가 있고 돈 개념이 없어서. 그다음 이제 정신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람 두 사람 있습니다. 뭐 피. 우리 작년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피성년. 옛날에 금추산자라고 했던 피성년, 우견인. 영어도 지금 요거 작년도에 바꿔놨지 옛날에 맨날 여기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영어 달라졌는데 이렇게 나이 바꿀 때 달라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잘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바로 작년도에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피 그리고 한정, 이렇게 피 한정 후견이
자, 예전에 용어가 조금 그래도 머릿속에 잘 옵니다. 요 놈이 바로 금치산자. 요 놈이 바로 한정치산자. 우리 애들하고 뭐, 아이, 그냥 친구들하고 농담하다가도 너 무슨 금치사 같은, 금치산자 같은 얘기 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하도 이상한 소리 하면, 막 천치백지같이 이상한 소리 하게 되면 저거 금치산자. 요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고요. 근데 옛날에는 자, 심신, 뭐, 심신이 박약이다. 심신 상실이다. 이런 죄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소리 안 하고요. 사무처리 능력 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무처리. 네, 요 내용을 안 물어봅니다. 사무처리 능력이 자 먼저 피성년은 요 사람이 금치산자인데 결여. 사무처리 능력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요. 여기입니다. 결여하면 정신이 1%밖에 안 들었다고 합니다. 먹는 거 자는 거밖에 모릅니다. 이 정도로 아주 정신이 한 개도 안 들었어. 이 정도로 딱 하나만 정신 정말 일밖에 없습니다. 근데 피한정은 안 그래요. 오늘은 괜찮아요. 비 올 때 이상하지. 그러니까 비 올 때만 이상하신 분이 피한정입니다. 여기 사무처리 능력이 뭐 부족. 영어 이거 잘 쓰는 것 같은데 부족. 자 부족이니까 50%. 비 온 날만 이상하고 비 안 오는 날은 또 멀쩡하고. 그럼 중개사무소를 비 올 때는 닫고 비 안 올 때는 열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요거는 한다 못한다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겠는지 몰라도 안 돼. 그러니까 시험장 갔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맛이 심하게 가고 맛이 좀 덜 가고 이렇게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작년도 시험 문제가 딱 요거 두 개인데 정말 좀 치사하긴 했습니다. 여기에 피특정 하나가 더 있긴 했는데 피특정 후견이 제가 이런 걸 한번 다시 한번 주셔야 된다. 아마 또 낼 것 같아요. 피특정 후견이는 여기는 격거사에 들어가냐고 요거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딱 두 사람만 있었잖아요. 그리고 용어가 약간 비슷했어요. 여기는 피특정 후견이 피성년 피한정 피특정 요 세 개가 있는데 피특정 후견이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요거는 이제 아예 내용도 볼 필요 없는데 특정한 분야에서 이렇게 특정 분야에서 이렇게 분야에서 바로 문제가 있는 사람 이렇게 문제가에서 문제 좀 있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자, 여기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게 이제 만약에 아무 문제 없고 다른 거 다 문제 없는데 택시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을 못해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아예 그냥 무슨 그 세상 살이 너무 일단 이상하게 좀 살았는지 그리고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면 이런 분야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법을 아예 몰라 이런다니 그럼 이제 여기는 후견 뒤에서 봐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특정 분야에서 그러니까 요 피특정 후견이는 중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완전 맛이 같다 피성년 그리고 맛이 좀 덜 같다 피한정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가 이제 파산입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 자, 파산 선고인데 자, 파산에서도 신용 회복 이런 거 아닙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 그리고 뭐 되지 않은 사람 복권 그래서 이제 파산 선고를 받고 이제 뭐가 되지 않는 사람 복권 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복권 되지 않은 사람도 여기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파산이면 아예 재산이 없다는 거죠. 재산이 없으면 나중에 복권이 되지 않으면 여기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가 아주 심하게는 안 내봤는데 자 먼저 우리가 여기 유사한 건데 개인 회생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게 나오잖아요. 개인 회생은 요건 파산이 완전히 망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파산했다고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여기는 개인 회생은 자 바로 이제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다 보니까 자 먼저 일부씩 갚아가면서 우리 지금 현재 많이 들어볼 겁니다. 여기 이제 5년에다가 한 3년 아마 줄었을 겁니다. 개인 회생 살려가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코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용을 안 물어볼 건데 개인 회생 말고 파산. 어디 기업이 파산 날 때 그런 소리가 바로 파산 저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워크아웃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워크아웃 이게 무슨 뭐 프리워크 뭐 이런 거 있는 건데 그런 거 안 낼 건데 워크아웃도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거는 갚아가면서 살리는 거니까 이런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냐면은 합격은 했는데 파산 선고가 되면 중기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근무가 돼요 안 돼요? 근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모를 것 같아요. 법원에서 선고가 된 거니까 시군구청에서 줘야 하면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종업원 같은 경우에도 종업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종업원이 파산 당했는데 파산 신청했는데 자 그러면 요거 조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중에 2개월 이내 안 내버리면 우리는 업무정지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회 꼭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애매하다는 게 그러면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슨 파산 그러니까 재산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자꾸 무슨 막 뭐 어디 휴대폰 회사 막 전화 오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파산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나중에 처음에 근무할 때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 파산 선고가 됐네. 그럼 그게 내보내야 되는데 안 내보내면 우리도 업무정지 당한다는 겁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근데 시군 구청에 다 조회 딱 넣으면요. 요거 다 가능해요. 그리고 정보 동의서 얻으면은 근무가 여기도 결과사 조회가 된다는 겁니다. 맛은 갔는지 파산 쫄딱 망했는지 나이는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 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금고 이상인데 여기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교도소를 갔다 온 것 같은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근무를 안 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금고 이상에. 그리고 실형의 선고를 받고요. 그리고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입니다. 요 형. 요 형의 선고를 받고. 근데 우리 선고 다음에는 이제 바로 이제 뭐가 되냐면 집행 종료, 집행 면제. 그럼 여기서 이제 집행을 완전히 다 끝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행 뭐가 되거나 집행 종료 다 끝내고 나왔는데 얼마가 또 갑니다. 그리고 집행을 또 뭐 있다고 집행을 면제 받았습니다. 여기 이제 구체적인 사유가 있긴 있는데 나중에 또 보면 되고요. 그리고 면제 받고 나서 3년. 여기도 이제 3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 3년. 그러니까 주의할 게 집행 종료되면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아니라는 겁니다. 집행 종료되고도 얼마가 더 가라고요? 3년. 3년이 더 가야 됩니다. 3년이 만약에 경과되지 않으면 그 경과되지 않아서 요거를 결과사유로 간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5번. 여기도 이제 금고 이상입니다. 금고 이상에 우리 보통 이제 저기 우리 연예인들이 무슨 초범자들 나중에 사고 쳐갖고 누구는 집행유예 받아야 되고 음주운전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바로 금고 이상에 집행유예. 그러니까 집행유예를 얻어맞으면 이렇게 유예. 집행은 뭐 있다고요? 보류.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게 여기는 집행을 완전 끝내고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 번 사고를 치다 보니까 너 교도소 가. 갔다가 나온 거라는 겁니다. 여기는 안 갔습니다. 집행을 보류한 거니까 유예. 보류했으니까 안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유예. 자, 이렇게 유예기간이 있을 건데 여기는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 그 유예기간 중만 이것만 결과사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건 예를 줘요. 예를. 한번 보실까요? 만약에 징역 1년. 제가 이제 다 예전하고 좀 다르게 또 써볼 겁니다. 징역 1년에. 자, 징역 1년을 선고해놨는데 살게 하면 초범자들 살게 하면 교도소 들어가서 못된 짓만 다 배웁니다. 저기 신창원이 옆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다음 이제 뭐가 됐고요. 그리고 집행유예 이렇게 집행유예기입니다. 뭐 최근 또 누구 나온다고 많이 막 걱정해서 막 방송에도 뭐 나오고. 근데 징역 1년 선고했지만 초범이니까 교도소 집어넣으면 안 된다. 집행을 보류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사고 치지 말아라. 근데 요 기간보다는 형 선고된 것보다는 여기 좀 더 길게 이게 집행유예를 2년 선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결과사유가 몇 년일까요? 1년일까요? 2년일까요? 아니면 갑자기 또 무슨 집행 얘기 나오니까 3년을 더 버티면 안 됩니다. 여기 3년 더 버텨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유예기간 중 그랬죠. 유예기간 중. 그럼 얼마입니까? 유예가 2년 그랬습니다. 얼마만요? 자, 2년. 그러니까 여기 안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거 버티시면 안 됩니다. 요놈하고 버텨갖고 3년. 또 여기다 또 2보태기 3까지 갖고 5년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거 말고 유예기간 유예 2년 그랬으니까 이거 2년. 그러니까 여기에 2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다른 거 계산 안 합니다. 2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거기도 결격. 그럼 2년 지나면 괜찮아. 요 소리입니다. 근데 하나 더 해볼 겁니다. 징역 2년에 3년까지 낼 수가 있는데 그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얻어맞은 이건 갑인데 을입니다. 바로 집행유예 3년이면은 우리 집행유예를 3년 받았다는 사람이 중개업을 하겠다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몇 년 지났는지를 봐야 우리가 저 사람을 근무를 시킬 건지 우리가 등록관청에서는 중개업 등록을 받아줄 건지 안 받아줄 건지 소속도 이런 거 다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몇 년일까요? 유예 3년. 여기 답이 있잖아요. 3년. 아까 유예 3년. 유예기간만 저기 써놨네요. 다른 건 계산하지 말고 유예기간만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 지나고 나면 1년도 없어지고 그리고 3년 지나면 2년도 없어지고 근데 만약에 2년 안에 사고 치면 이게 다시 살아납니다. 효력 발생해서 징역 살립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 유예기간만 잘 버티면 사고 안 치고 이게 범죄가 없어야 됩니다. 사고 안 치고 2년 지나면 요거 선고해서 집행 요거 집행을 안 하겠다는 거죠. 집행 모르시겠으니까 그럼 집행 안 할게 사고 치면 집행할게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3년 지났는데요. 3년입니다. 3년이 경과되면 괜찮은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사고를 쳤다 그러면 2년이 다시 살아납니다. 너 그 도서가 이런 게 바로 집행유예라는 겁니다. 이거 사고를 많이 쳐봐야 알 건데 우리가 사고를 안 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거 막 잘 알고 막 고개를 끄덕끄덕 그런 사람은 좀 이상하신 분입니다. 교도소 좀 갔다 오신 분 막 자 그런 분들은 이거 잘 알아요. 정말 교도소 갔다 오신 분들은 막 변호사 막 뺨칠 정도로 그것만 교도소 그것만 뭐 암수사리 뭐 이런 거 보잖아요. 정말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여기입니다. 그것만 딱 파니까
변호사보다 막 실력이 더 난다는 겁니다. 막 교도소 가면요, 너 얼마 받았니? 뭐, 막 기간도 막 다 예상하고, 그 다음에 너 어떻게 되나? 이거 다 알아갖고, 막 변호사 빰칠 정도로 잘합니다. 그런데 아주 선수들이니까 아셔야 됩니다. 못된 거 이상한 거 배워갖고 문제 되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여기 이제 편하게 봅니다. 자격지수는, 우리 자격지수는 네 가지 사람이 나중에 배울 거고요. 자격증 빼앗겼다. 시험장도 몇 년 못 간다. 근무도 몇 년 못 한다. 3년. 네, 이거 3년이다. 하다 웬만한 거 다 3년. 여기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근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개보증 근무도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큰일 나요. 요거 나중에 업무정지 당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일곱 번째,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요거 나중에 다 배우십니다. 자격정지 일곱 개 사유가 있는데, 소속 공인중개사가 근무를 하다가,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를 얻어맞으면, 얼마요? 여기도 요거하고 유사해요. 정지기간만. 그러니까 요 놈은 정지기간, 자격정지 6개월 그러면 6개월, 자격정지 3개월 그러면 3개월, 정지기간만. 요 정지기간 중에 있으면 요것만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뭐 이런 건 거의 뭐 너무 쉬워서 쉬운 문제 내본 적이 거의 없네요. 게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여덟 번째가 자격주소 말고 등록주소. 그러니까 요 등록주소는 자격증은 멀쩡해요. 그래도 자격증은 멀쩡해요. 등록주소. 나중에 뭐 정량 8개, 육사에 11개 또 배울 겁니다. 그 등록주소를 당하면 어차피 자격주소 된 것처럼 요 놈도 3년입니다. 3년이. 그렇게 3년이 뭐가 되지 않으면 경과되지 않으면 여기는 근무가 안 되고. 그리고 요거 자격증 멀쩡하니까요. 여기 시험을 보러 가야 됩니다. 시험장 가는 것도 3년이 안 되는데 여기는 시험장 갈 필요 없고 등록 신청은 된다는 겁니다. 저기 세종시장님한테 저 3년 만에 왔으니까 받아주세요. 그럼 세종시장님이 알았어. 이런 식으로 받아주는데 3년은 걸린다는 겁니다. 정말 중급 하나밖에 할 생각 안 했는데 3년 동안 아무것도 못 돼. 근무도 못 해. 그러면 아주 이거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집에서 쫓겨나고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머리털 다 치고 뽑힐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아홉 번째가 업무정지. 업무정지인데, 이 업무정지는 개업 공인주사가 아마 업무정지를 아예 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폐업. 만약에 폐업을 하면 이게 결격사유인데, 이제 똑같아요. 여기도 정지기간 중에 있으면. 아까 여기하고 유사합니다. 자격정지 3개월 그러면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그러면 3개월만. 그러니까 폐업을 해도 3개월은 간다는 겁니다. 여기도 정지기간만. 뭐 이런 거. 7번, 8번, 9번 이런 거 거의 안 내봅니다. 요 6번도. 야, 이건 너무 쉽다고 봅니다. 정지 기간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 딱 있죠. 이런 것도 의외로 많이 내봤고 그리고 여기도 많이 내봤고 그러니까 이쪽이 압도적으로 많이 냅니다. 그다음 이제 10번째 우리 법인에서 이건 지금은 어렵습니다. 법인에서 임원이나 그리고 사원이 자 이렇게 임원이나 사원이 있을 건데 우리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야, 업무정지 사유 요거 나중에 막 13개, 14개 배우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요. 자, 법인에서 업무정지를 얻어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업무정지 얻어맞으면 이 업무정지에 여기 발생 당시의, 뭐 다른 건 안 될 정도고요. 발생 당시에 사원이나 임원이 문제가 될까요? 처분 당시에 바로 사원이 문제가 될까요? 발생 당시, 처분 당시 얘기입니다. 요 당시의, 요 당시에 이제 임원이나 그리고 사원은, 자, 임원이나 이렇게 사원은, 자, 업무정지가 떨어졌으니까요. 정지기간 동안은 꼼짝 말하라 그럽니다. 요거 정지기간. 뭐 여기하고 비슷합니다. 여기 있네요. 정지기간 중, 이렇게 정지기간 중 있으면 법인의 임원도 사원도 근무 안 돼. 근무 안 되기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 법인에서 우리 갑이 임원인데, 임원인데 만약에 요분이 인장등록을 안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다 배울 건데, 인장등록에서도 업무정지가 있습니다. 인장등록 안 하면 우리 법인 전체에다가 업무정지를 내립니다. 얘가 제재가 업무정지입니다. 이렇게 업무정지를 내릴 건데, 근데 꼭 이렇게 업무정지 발생 당시가 있고, 발생 당시가 있고, 처분 당시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 당시냐고. 먼저 발생은 이제 1월 9일 볼까요? 발생은 1월 9일에 발생했고, 그리고 시군구청에서 상당히 오래 그 후에 업무정지 처분이 이렇게 내려질 건데, 처분은 한 3월 9일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발생 당시의 임원 사원이 문제가 될까요? 처분 당시의 임원 사원이 문제가 될까요?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언제가 될까요? 발생 당시. 요 발생 당시의, 그러니까 요걸 바꿔서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거의 안 냈어요. 좀 오랫동안 이렇게 한 5년, 6년 동안 계속 안 내본 적은 아주 오래입니다. 그러니까 처분 당시 그러면 X.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발생 당시는 A, B, C가 있었는데 요 놈들 다 도망가고요. 얻어맞으니까. 근데 처분 당시는 A, B, C는 없고 어디 D, E. 이상한 사람들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발생 당시에 사고를 쳤던 사람들 다 도망가고 엉뚱하게 처분 당시는 우리는 왜 업무정지 얻어맞는데 이럴 정도니까 처분 당시로 제재를 내려야 되겠냐고
아니면 발생 당시, 저 발생 당시 이 임원들 사원들은 갑사무소에 없고 어디 을사무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업무정지 발생 당시에 임원들 사원들 니네 꼽장 말어. 근무를 못 시킵니다. 등록신청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발생 당시다, 처분 당시다, 발생 당시. 이게 지금 어려우니까 나중에 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거 아무리 그냥 머리를 다 쥐어 뽑아도 생각이 안 나실 겁니다. 이것도 보고요. 그 다음 이제 11번째, 자, 시험 문제, 요놈도 이제 지금 최근에 안 나왔고, 이제 여기는 이제 벌금입니다. 이 법을 위반하여, 이 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벌금형. 근데 벌금형인데 여기 금액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꼭 낼 것 같은데 잘 안 냅니다. 얼마 금액? 300만원. 정말 이거 중요한 숫자, 300만원 이상. 이런 거 없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300만원 이상의, 그 다음에 요 문장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벌금형을, 그러니까 이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다음에 선고받은 다음에 몇 년? 3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300에다가 3년으로, 3년. 지금 다 3년이네요. 아까 4번 여기도 3년. 그리고 6번에 자격증도 3년. 8번에도 3년. 그리고 여기도 3년. 3년이 여기도 경과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벌금은 얻어맞아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여기도 아예 등록신청도 안 되고 근무도 안 되고 아예 안 됩니다. 그다음 이제 12번째가 마지막으로, 여기 10번째하고 약간 유사해요. 여기도 이제 법인, 우리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 중에서, 그러니까 임원이나 사원 중에서, 아까 이제 1번부터 11번까지가 요놈이 결격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임원이나 사원 중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그러니까 자격결한다는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이나 사원이 있는데 계속 안 내보냈을 때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 임원 A가, 나 금방 보시던 것처럼 저기 마시가 갖고 피성년 후견이 됐다는 겁니다. 막 오늘도 막 우산 쓰고 다닙니다. 그리고 B는 파산, 쫄딱 망했는데 가만히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결격사에 해당되는 임원들, 사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격사에 해당돼서, 여기 이제 충분한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결격사에 해당하면은 등록주소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등록주소가 떨어지고, 취소 떨어지면서 결격이니까 근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등록주소가 되면 등록을 더 이상 3년 안에는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옆에 가서 근무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주할게, 요 등록주소 내릴 건데 조건이 있습니다. 2월 이내 만약 해소를 하면 2월 이내. 2월 이내에, 그리고 뭐 했을 때 해소. 그러니까 여기서 해소를 하면 괜찮은데, 해소를 안 했을 때. 안 했을 때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조건이 있습니다. 등록주소는 하긴 하는데 1월 이내에 해소를 하면 괜찮고 안 했을 때가 문제가 된다. 그거 해소라는 게 문제가 있는, 야, 이거 뭐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 썩은 걸 도려내면 됩니다. 이 사람 내보내면 되고, 파산 선고된 사람 내보내면 되고. 근데 문제가 된다는 게 이런 사람들이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여기입니다. 얘는 또 벌써 말할 아예 능력도 안 되겠죠. 마침 완전 가가고 오늘도 저 밖에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요거는 문제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파산은 창피하다고 얘기 안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나중에 이게 법원에서 선고가 되니까 저기 세종시장님한테 통보가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만히 있다가 아마 세종시장님도 봐주면은 니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왜 안 내보내냐고 딱 할 겁니다. 근데 가만히 있다가 2개월 딱 지나고 나면 니네 법이 문 닫아. 문 닫아 그러면 여기 아무 문제가 없던 막 C나 D나 이런 사람들은 옆에 가서 근무가 됐건 등록신청이 됐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에서는 임원사원 함부로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나만 잘하면 될 거라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 사무소는 나만 잘하면 되는데 이렇게 여기도 법인의 임원 중에서 하나가 사고 치니까 업무정지. 그러면 법인의 임원사원들 다 문 닫아. 이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임원사원 중에 결격이 있다? 이거 3년 동안 영업 못한다는 겁니다. 2월 이내에 해소를 안 하면. 근데 이걸 2월 이내에 해소를 하는 경우에 알면 하겠지만 못할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해. 아주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아주 크게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요 정도. 자, 오늘 그래서 이제 등록하고 이렇게 결격사유가 조금 많이 어려우니까요. 요 정도. 요 결격사유 정말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오시면 쭉 한번 제목 한번 보고, 그리고 정말 우리 다음 주는 정말 이제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제 빠지면은 꼭 동영상을 보셔야 되는데, 자그마치 저기 중개 업무는 문제가 이제 아주 저 뒤에까지 하게 되면 상당히 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쭉쭉 넘어가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여기서 조금 조심하십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